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언박싱. 드디어 왔다. 드디어 올 게 왔다. 네. 언박싱. 와, 더터 실물 싱글 CD. 야, 이쁘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뭐 색감도 좋고. 야. 일단 이 두 가지 앨범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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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 이 버전이 두 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Cheese and Cream. 회사 분들이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어우, 이쁘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저희가 네. 일단은 이거를 언박싱을 해봐야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번에 크림 버전입니다. 크림 그쵸, 버전. 그쵸. 크림. 되게 크림. 심플하고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크림. 이 유닛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 유닛이네요. 어, 그렇네요. 맞아요. 내 방 여행. 여행하는 내 방법. 법. 네, 오케이. 내 자, 일단 뜯어보시죠. 아, 우리 BC는 늘 이렇게 말 안 듣고 미리 뜯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잘 뜯는 방법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모서리 보이세요? 모서리 이렇게 밀는데. 모서리 이렇게 밀어요? 밀면 어려워 보여. 뜯게요. 오, 진짜네? 밀면서. 오, 모서리를 꼭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빨로 뜯으면 됩니다. 위험하잖아요. 전 아미 여러분들 위험한 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뜯깁니다. 자, 이거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아, 뜯었어요. 에이! 자! 자, 다 뜯으셨나요? 자, 바로 네.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바로 크림 버전. 와, 근데 진짜 색깔이 이쁘긴 하다. 심플한 이번에 예쁘다. 전체적으로 이 레터링도 그렇고 네. 잘 뽑은 것 같아. 그니까요. 좀 약간 담백하면서도 뭔가 임팩트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색상은 탁 이제 오렌지와 자몽입니다. 오렌지 자몽. 오렌지와 옐로우 아니야? 그러니까 오렌지색과 자몽색이죠. 앨범색이 그렇다? 여튼 여러분 왜 버전명이 피치스 앤 크림입니까? 그건 일단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피치스 앤 크림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혹시? 네, 저는 피치스라는 건 좋은 동료라는 뜻도 됩니다. 아, 맞죠? 피치스 앤 크림이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멋진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쟁이들이죠. 네. 멋쟁이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버터를 통해서 좀 더 스웩 있고 멋진 모습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스웩죠. 스웩? 스웩 되게 옛날 말 같아요. 스웩. 스웩인 줄 알았어. 스웩 이거 맞네. 아니 뭔가 이제 그 크림 뭔가 이렇게 딱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이 북이 달라요. 오케이. 야,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저 빨간 머리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 봐요 지금 사진을. 아, 굉장히 근데 이게 섹시합니다. 되게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안에 뭔가 엄청 많습니다. 빛이 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머리 붙여봤는데 이 뒷머리 붙여봤거든요. 네. 되게 뭔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어울리던데요? 나는 뭔가 이 뒷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자, 여러분은 뭐 걸리셨나요? 전 진영 걸렸습니다. 아, 포토카드? 메시지 프롬 진. 슈가 걸렸네요, 저는 메시지. 너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잠시 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뭘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이렇게? 이거 뭔가 이거 이 약간 그 향수 그 뭐냐 세워놓는 거. 샘플 줄 때 그 느낌 같은 느낌이 안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래, 세워놓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괜찮네. 아래 떴어 나는. 나도 아래 떴는데. 해치아프. 괜찮네요. 늘 네. 곁에 있을게요. 하트. 오, 유기! 유기! 자기야. 뒷머리가 매력적이에요. 네. 진영 코가 귀엽게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폴라로이드도 또 들어갈 거예요. 단체 폴라로이드. 아니 뭔가 포토카드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투두리스트. 씻고 노래 틀어놓고 조명 살짝 어둡게 해놓고 누워서 맥주 홀짝하는 게 투두리스트구나 오늘의. 되게 알차네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데. 진영 코가 귀엽지 않냐? Permission to Dance 리릭. 있고요. 가사지가 되게 이뻐요. 버터도 있고요. 와, 되게 귀여워. 아, 나랑 슈가 형이랑 같이 찍었구나. 뭔가 이 조그만한 액자 같은데 너무 되게 귀엽겠다.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진짜 이거 디자인을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 CD도 예쁩니다. CD. 이 갈고 하셨네. 크림 버전은 되게 CD도 매력적이네요. 아미 여러분들이 딱 이거 냉장고에 딱 붙이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딱 연습하면 되겠다. 네. 딱 냉장고 붙여놓고 열 때마다 스무드 라이트 버터. 그리고 여러분들 크림 버전의 포토북은 우리 아미 마음을 훔치기 위한 작전 회의 사진 그 컨셉과 그리고 뭐냐 머그샷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머그샷.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요. 포토북이에요. 근데 이때 조금 네.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들 좀 멋이 좀 연예인 같네요. 몰랐는데 저희도 이제 좀 태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3월에 촬영했던 겁니다. 그렇지. 네, 굉장히 오래된. 네. 아니 좀 추울 때 찍었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네, 추울 때 찍었잖아. 네. 쌀쌀했죠 많이. 오늘 막 물뿌리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그때 죽을 뻔했죠 사실. 진짜 너무 추웠어. 아마도 물뿌리고 이런 거는 피치스 버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저 굉장히 예쁜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이 작당모의 사진들 잘 나온 거. 그니까요. 작당모. 아 그리고 이거 신발, 야 기가 막히네요 지미 씨. 뭐요? 이거 뭐 곰탱이 같은 그 에티 같은 그 신발 신는 거 있잖아요. 곰탱이 아 그. 이거. 털 아, 많은 거요. 지미 씨랑 저랑 친하잖아요. 저한테 확실히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초콜릿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네. 제가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좀 많이 먹었어요. 어디 초콜릿 어디? 이거. 아 그런데 사탕도 먹고 있고 초콜릿도 먹고 있는 거만 계속 먹었는데. 어때요? 되게 센스하게 초콜릿 먹네요. 정말 좋네. 네, 저 정말 좋아했습니다. 뭘 다 붙인 건가 이때? 네.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되게 크림 버전의 사진들이 알차게 네. 준비가 되어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태웅 씨가 얘기했던 이게 스티커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스티커가 왜 있겠어요? 이제 이 버터 앨범을 네. 조금 꾸며보라고. 네. 자 이제 for example 보여주시죠. 아 이제 보여주나요? 네. 여튼 네. 자 야,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꾸며주신 건데 야 기가 막히네요. 회사분들이 이렇게 꾸며주신 건데 네. 저희도 이렇게 한번 꾸며보라고. 이상으로 꾸밀 수 있잖아요, 태웅 씨는. 전 네 그렇죠 각자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저는 네. 이런 스티커보다는 좀 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 자 보시면은 뭐 펜이랑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예쁘게 다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크림 버전이 더욱 더 빛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면 돼요. 짠짠 짠짠 Permission to 윤기 형 나왔으니까 윤기 형 사진을 여기 대문짝에 붙여도 됩니까? 아니 가능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만약에 이걸 찾게 되면 저에게 돌려달라고 하네. 이거를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도. 와, 이거 진짜 와. 저희도 이쪽으로 또 꽤 잘하잖아요. 아 뭔가 일단 스티커를 조금 붙여야 될 것 같아. 뭔가 로그 이게 되게 또 되게 좋은 게 아미 봐봐요. 아미가 네. 아미의 탄생이 언제 될까? 7월 9일이 무슨 뜻입니까? 친구 친구 프랑스어로 아미가 또 친구입니다. 오~ 멀리 마카 멀리 그리고 우리 앨범 발매가 또 7월 9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다 맞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요. 아 이거 괜찮네요. 잘한 것 같아요 저. 이걸 쓸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아 이렇게 스티커로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세요. 귀엽죠? 괜찮은데요? 제가 이거를 다 칠해보려고 했거든요. 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느낌 나쁘지 않은데? 형 되게 건강해. 좋은데? 근데 이 아미가 네. 되게 이 한글로 아미 써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우무 뭐야? 우무 응! 맞아 우무 자 네, 여러분들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왜 꾸몄는지 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다 꾸며 주겠네요. 네, 네 제가 제일 빨리 끝낸 방송 제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버터를 이 CD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If found, please return to 미슈가 넘버까지 다 적혀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축하 오랜만에 나오잖아. 우리가 잘했네요. 그러니까 축하 파티 현장 한번 해봤습니다. 빵빠레 터지고 버터와 7월 9일 1일 다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글로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심플한 걸 좋아해서 이제 아미에게 전한 메시지 간단하게 적어보고 이걸 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야, 그 스티커 안 돼. 그 안 뒤 안 가서. 네, 그래서 그냥 테이프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예쁩니다. 되게 제가 봐도. 저는
뭔가 쿨하시 합치면 저는 버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쿨하시 합치면 버터고. 네. 쿨하. 스윗. 뭐 이런 걸 합치면은 네. 저는 버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도 딱 마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그냥 좀 자연의 느낌으로다가 좀 꽃을 스티커로 꽃을 만들어 봤고요. 네, 이거 스티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꾸며 봤습니다. 할 뻔했네. 왜요? 할 뻔했어. 왜, 뭐, 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두고 오케이. 자, 그럼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예쁘네요, 다들. 네. 아, 근데 수지 좀 기대가 많이 돼. 우리 간만에 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일단은 퍼미션 댄스. 그치. 일단 노래도 너무 좋고. 일단 버터 자체도 너무 좋고. 그쵸, 버터도 그렇고. 지금, 아마 흥이 난 것 같은데. 네. 오늘 5주 1위. 5주 1위. 여기 6주 1위인데 안 하세요? 6주 1위 할 거죠? 체인지 될 수도 있다. 솔직히 할 거 같아. 이게 나갈 때쯤이면 네. 6주 1위 확인을 이제 했겠지만 네. 6주 1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하고 그다음 포메이션 댄스가 딱 받아가지고 한 4-5주 정도 더 하고 진짜 완벽한 그림이네요. 완벽한 그림. 네.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이 버터 이렇게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싱글 앨범이지만 버터 먼저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포메이션 댄스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 버터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이번 퍼포먼스 아주 좋습니다.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의 다음 타자죠. RM 군과 정국 군 그리고 진 군의 언박싱을 한번 보러 가시죠. 비치스 버전을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크림 버전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이 좀 느낌. 그렇죠. 좀 크리미하게. 에? 그럼 이제 피치스 분들은 슬퍼하지. 야 피치스 이 사진이야? 하면서 이제 바뀌겠지. 자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에 피치스 네. 버전의 앨범을 I got the peaches out in Georgia. 오야시 한번 부르고 가죠. 네. 자 일단 이거 오렌지 오렌지 색깔이죠. 네. 한번 네. 뜯어보고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 그 가위로 뜯는 사람 어딨어? 기스나게 팔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냥 파리처럼 그냥 빡. 죄송합니다. 가위 뜯은 거 기스나요 형님. 아이 쏘리 했습니다. 아, 옆에 가위가 있길래. 오케이 인정. 오케이 자 버터 버전 열어봤습니다. 진짜 버전. 자 일단 심플하게 자 약간 모던하죠 지금. 진짜 네. 예쁘다. 자 분위기 약간 사고 싶게 생겼어요. 자 일단 제일 위에는 그게 있어요. 뭐예요? 포토 이거 포토 저희 찍은 포토북, 사진들인데 포토북. 아 국룰이죠. 이게 저희가 또 주유소에 와 잘 생겼네. 주유소에서 찍었잖아요. 네. 자 이런 사진들이 이제 자 주유소 약간 세차장. 약간 요런 데서 이제 약간 뭔가 세차를 사실 저는 면허도 없지만 아무튼 뭔가 세차를 하는 것처럼 세차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세차를 하고 이제 아미를 만나러 가겠다 이런 의미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게 이제 딱 준비를 짧게라도 해봤습니다. 아 잘생겼네요. 아, 되게 잘 나왔네 애들이 다. 아 이때 눈 부셔가지고 인상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표정이 화가 났냐. 아니 눈 부셔가지고 예. 봐봐 눈 아 여기 되게 눈 부셨잖아 여기. 아니 이게 눈 찌뿌둥하는 게 국룰인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쪽 방향에 해가 떠 있어요. 그렇지. 특히 정국 씨가 굉장히 괴로워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저 밝은 걸 너무 이 뒤에 가면 또 해변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렌지 버전은 아 피치스 버전인가? 아무튼 이 버전은 그 세차장과 해변이에요. 그죠? 네. 여기 바다 이뻤어요. 여기 어제죠 고성이었나? 모르겠어. 잘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그때 여기 썼던 선글라스 있잖아요. 네. 하트 선글라스. 아 요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3개 챙겨왔습니다. 다음에 원하시면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무슨 부탁 드릴게요. 여기 하트 선글라스 우리 썼던 거 있죠. 아 이게 이렇게 나쁘다. 노란 진짜. 그 노란 거에는 뭐 어떤 사진이 들어가 있나? 그거지 그거 그 우리 그 세트에서 찍었던 거. 거나, 웃긴 거 하는 거. 아. 이거 세트에서 찍은 거예요. 세트. 단체 사진이. 사진 많이 찍었네요 이번에. 단체 사진. 아 오케이 귀엽다 이거. 그리고 이게 그거잖아요. 그 사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그죠. 아 요거 알죠? 뭔지 알죠?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등신대 같은 거죠? 그죠. 스탠드 포토라고 포토 스탠드 맞아. 포토 자, 스탠드.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워놔야겠네 또 작업실에다가.
나 제이홉 떴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제이홉 떴다, 제이홉. 이번에는 그냥 한 장이 아니라 약간 여러 장 이렇게 붙어 있는. 아, 메시지랑. 아, 근데 요거 살짝 저는, 아, 요거 살짝 안타까워요. 뭐요? 포토카드는 그 포토카드 이렇게 딱 한 장만 있을 때가 이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와, 역시. 단체 체크업 코팅된 포토카드. 역시 여러 거 있어야 돼, 여러 거. 포토카드 있네. 어, 포토카드 아, 있네. 있어? 있네? 야 이게 아 이게 이것도 야 이것도 랜덤이고 이것도 랜덤이야? 구성품이 알차네요. 야 오케이. 저는 이것만 있으면 살짝 실망할 뻔했는데 이것도 같이 들어있을 줄이야. 이게 막 14종이군요. 네 반전의 반전입니다. 이것도 폴라로이드처럼 있고. 네 자만 씨의 포토카드가 있어요. 자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스티커. 야 스티커 중요하죠. 스티커가 되어 있고. 귀엽잖아요. 이런 거 이게 바로 그거죠. 일코용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제 남몰래 그 노트북이나 뭐 이렇게 공책 같은 데다 이렇게 살짝 붙여놓으면 이제 아는 사람끼리만 볼 수 있는 그 신호. 뭔지 알죠? 네,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사실 일코라기에는 이제 너무 버터랑 이제 130613이 써있긴 한데.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아, 도넛? 도넛에 이런 노트북에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살짝 하나 이렇게 붙여요. 이게 바로 일코. 아. 클래식 바닐라 도넛 타임. 그렇죠. 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예, 이제 피치스 버전. 저는 요 버전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세차장 약간 해변. 세차장이면 좀 야외. 시원해요. 그렇죠. 제가 그 바다 가고 싶었는데 딱 가가지고. 퍼미션 투 댄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 어디서나 아, 우리는 춤출 때 아, 절대 허가가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전혀 허가. 어디서든 춤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앨범 사진에 맞게 바다에서도 출 수 있고 그렇죠. 세차장에서도 춤출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세차하면서 춤추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이제 두 곡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뭔가 좀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이제 들어보시면 약간 단짠단짠이죠? 그렇죠. 약간 완전 다르죠. 버터는 이제 팍! 퍼미션은 이제 와!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닌가? 자 아무튼 그럼 저희도 이제 한번 앨범 꾸미기를 한번 히치스 버전 한번 꾸며보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자, 야, 근데 이게 저희 뭔가 이 그쪽 뭐라고 할까 이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꾸며주신 것 같은데. 와, 이걸 보니까 이제 의욕이 확 꺾여요. 예술이네요. 네, 정말 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랄까? 정말 이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여기 어, 색연필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1등. 이거 색깔이 뭐냐 이게 어 티가 안 나네. 신내가 오! 와 날개! 형 벗어나야 이제 좀 윙즈랑 화염이나 벗어나야 무슨 되는데. 소리야 우리 앨범 더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어? 아 형 물로 합시다 물인 걸로 세차장에서 시원하게 뿌어져 나온 물줄기 아니 당장 파란색으로 세차한 거 자 아, 시티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바로 컨셉 바꿔서 아 끝났다 물이 솟아나는 거죠 바로 날개를 그린다고 다 윙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 물. 호스로 지금 물을 뿌린다는 걸 표현했죠. 오, 버터를 만들고 계시군요. 아, 예. 버터를. 아, 버터. 어, 받아버렸죠? 맞아. 버터. 아, 이거는 스티커 아니구나. 또 정국 씨가 또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죠. 정국 씨 거를 솔직히 저희는 약간 옆에서 이제 그. 그냥 그 장식품. 저희는 뭐 스티커 붙이는 수준이고요. 저희가 오늘야말로 진짜 양날개네요. 아닙니다. 전국 씨를 눈 보이게 하죠. 저는 그 인터숲에서 남준 씨가 그 그림 그림이 좀 좋습니다. 그거 하면 역시 이제 또 전국 씨가 노을을 그린 게 밥 아저씨였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고 그거에 감명 받아서 태영 씨가 그걸 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인터숲 때문에. 맞지. 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자, 화려한 물줄기를 표현하는 하늘색. 화려한 물줄기가 자, 와. 아주 그냥 호스로 뿜어버린 듯한 이번 컨셉은 아주 시원한 여름 청량 컨셉 바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완벽하다 이 머리를 보면 디테일이 있어요 저희가 또 원래는 항상 뮤직비디오랑 네, 그 앨범 자켓이랑 다 머리 색깔에 맞췄었는데 이번에는 좀 색깔들이 달라요 지민이는 바타 뮤비에서 무지개 색깔을 하고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빨간색입니다 정국씨는 보라색 이.. 전 그대로예요 이.. 보시면은 머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타지 않는데 이 머리에서 자켓에서 머리를 붙였습니다 정국씨가 그죠 네. 아 붙였어? 네 붙였어요 다 알죠 저는 멤버들에 대해 관심 되게 많으니까요 제이홉씨 이때 좀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이홉씨가 저희 이번에 자켓을 되게 일찍 찍었어요 그 퍼미션 투 댄스 나오기 한 3달 전 버터 나오기 전에 자켓을 찍었는데 버터 나오기 한 달 전? 한두 달 전에 찍었어요 이게 아마 3월달쯤 4월달쯤에 찍은 자켓일 텐데 이때
컨셉 설명할 때 제이홉이 아 이번에 나 굉장히 파격적인 컨셉을 하는데 이 내가 아 좀 이렇게 파격적인 걸 해도 괜찮을까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아이돌의 모습 아이돌의 정석 제이홉 제이홉 씨가 굉장히 짧은 머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많았었죠 아,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거는 바로 깨부셨죠 그러면 남준 씨랑 반대잖아 남준 씨는 긴 머리에 대해 좀 두려움이 있고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못 길르거든요 좀 머리를 이제 1년 버텼으니까 이제 잘랐죠.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저희가 모두 앨범 꾸미기를 다 해봤는데요. 네. 네. 잠시 설명해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아 이제 이쁜 네, 예쁜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했고요. 이쁘네요. 네, 약간 벚꽃이 벚꽃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네. 잡았습니다. 아주 이뻐요. 네. 버터가 녹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녹은 녹는 느낌을 표현했군요. 예, 예, 예. 아, 버터가 녹아서 퍼미션 투 댄스가 됐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버터가 녹으면 퍼미션 투 댄스가 된다. 모두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버터가 녹아서 이제 퍼터가 됐다. 이런 느낌. 야스, 야스. 자, 앨범을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 뭐,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저희보다는 아마 아미분들이 훨씬 대꿈이시지 않을까 자세히 나는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가끔 눈치가 와서 굉장히 능력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죠 뭔가 이런 것과 이제 클래스가 다른 여러분의 약간 뭐 다꾸는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할까요? 엘꾸 그죠 엘꾸, 컷꾸, 뭐 약간 작꾸 네, 이런 걸 작꾸 좋네 작게 꾸미기 네, 이 컨셉을 네. 진화시켜서 작작을 꾸미고 싶은 네. 작꾸 물이 촉촉 나오는 그런 거 한번 부탁드리고 뭐 제 생각에 이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BTG를 지지할 때 저희가 배통같이 갖다 드려도 되게 귀엽게 바꿔주시잖아요 맞죠 요런 컨셉을 바탕으로 이 물을 약간 시원하게 뭐 예술을 할 수 있는 아미분이 그렇죠 그냥 버터가 시원하게 그냥 팍 나가는 보여주시면 네. 아 정말 제가 보고 싶습니다 리버스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셔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딱 꾸미기 좋은 그런 앨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우리 멤버들의 이 미적 감각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씨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꾸미는 거랑 이제 이 앨범 리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Permission to Dance를 한번 시원하게 부르면서 끝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 외에 다른 V앱이라면 할 수 있지 어떤 거요? 뭐 멤버들과 즐겁게 노는 V앱이라던가 남준이와 수다 떠는 V앱 너무 좋지 자 그러면 앨범 나오고 나서 한 달 안에 남준이와 둘이 수다 떠는 V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남준 씨 약속! 약속 오케이